충격적인 일.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그 뱃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는 우리 학생들이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고 아마 전 국민이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배가 넘어갈 때에 거기에 대응한 많은 그 구조함들, 해경 배들이 왜이그 세월호가 쓰러지고 잠수하는 약한 시간 동안 긴급하게 이 로프를 통해서 그 회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아쉬움입니다. 여기 지금 배는 그 이제 중심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밑으로 가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슬로우하게 들어가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계속해서 중심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 로프로 작은 배라 하더라도 이 토르크를 주면 이것이 아무리 무거워도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기기만 하면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 여러 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것을 그 다양하게 당겼으면 우선 그 무참하게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그이 옆에 이제 당시 그 처음 아침 상황인데 이때 그이 배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런 데들을 잡아서 이제 당기고 또이 군함이 이걸 당겨서 어쨌든 움직이게 되면 이걸 움직여 나가게 되면 그 배의 모멘텀이 작기 때문에 가라앉는 단순한 가라앉는 것이 치고 올라오는 그 물과 부딪혀서 올라오는 거로 인해서 이것이 뜰수 있다. 그래서 약 2km도 안 되는 인근 해역으로 끌고 가서 이 바닥에다가 놨으면 대응이 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서 물론 제가 뭐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물에 배를 이렇게 놓고 움직여 보면 거의 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그 물을 부딪히면서 가는 그 속도가 뭐 2m, 3m의 그 조류만 한다 하더라도 위로 뜨는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움직였어야 된다. 좌우로 잡고 움직이는 것을 만약 작은 배라도 어선이라도 군함까지 아니라도 해도 배에서는 아무리 7,000톤이 된다 하더라도 서서히 움직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응에서는 거기에 잠수 팀이 들어가서 구원하는 것 이전에 잠수하기 전에 끌고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산소를 그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와 또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 아픈 이 시간들을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노력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